야, 요새 음악 뭐 듣냐? 야, 나야 20년째 힙합이지. 어, 내가 힙합인데. 뭐 붐뱀이야? 트랩 뭐 뭐지? 어떤 거 듣는 거야? 야, 힙합은 야 릴펌이야 릴펌. 딴 게 없어. 야, 그게 힙합이냐? 나는 요즘 힙합 잘 못 듣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난 아직도 나스 일메릭을 좀 자주 듣는 편이야. 야, 맞아. 야, 일메릭이 클래식이기는 해. 밀메릭도 그렇고 닥터드레도 그렇고 옛날부터 우리가 들었던 애들이잖아. 그래 그래. 근데 이제 나는 옛날 힙합은 이제 무거워서 너무 딥해서 못 듣겠어. 야, 야, 힙합 변절자네. 너의 20년 힙합 경력을 딱 걸고 힙합 듣기 좋은 이어폰 한번 추천 가능하냐? 어, 가능. 가능. 추천은 가능. 자, 그러면 힙합과 어울리는 이어폰을 이제 고르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 이어폰을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? 예, 힙합 음감 20년 차로서 네. 예, 힙합과 어울리는 네. 이어폰의 덕목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예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예. 아, 예, 좋습니다. 예. 예. 일단 네. 저음이 단단하고 네. 타격감 있게 구현되는 이어폰이 참 좋습니다. 힙합이 아무래도 리듬감이나 그루브가 생명이잖아요. 이렇게 그루브 있게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음이 너무 퍼지지도 않고 네. 선명하게 들릴수록 이게 힙합 음감에 또 그렇게 좋아요. 드럼의 타격감이나 이제 베이스의 그루브함, 그게 이제 힙합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이게 네. 중저음의 소리가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도 참 중요한데요. 네. 특히 이 붐뱁은 네. 다양한 샘플링을 많이 쓰고 네, 비트, 베이스가 참 이렇게 도드라지다 보니까 중저음 역시 얼마나 섬세하게 잘 표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중저음 잘 구현돼야 비트가 네. 살아나고 예, 그래야 네. 또 랩이 또 찰떡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트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저음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이런 일렉트로닉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비트를 네. 좀 쪼개는 방식의 네. 그런 비트들이 유행하는데 그렇죠. 아무래도 트랩은 EDM적인 특성도 많이 섞여 네. 있다 보니까 네. 마냥 저음만 강조되고 이렇게 네. 중저음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하면 네. 이제 조금 재미도 없고 이게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. 이런 트랩 장르를 즐겨 들으신다면 네. 중고음 영역이 잘 구현되어 있는 이어폰을 고르시는 편이 참 좋습니다. 그럼 정리를 하면 힙합 중에서도 예, 붐뱁은 저음과 중저음 영역에 좋은 이어폰.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트랩은 중고음에 좋은. 힙합이 공연에 최적화가 된 음악이기도 한데 네. 이게 스튜디오 버전을 들을 때는 공간이 또 너무 좁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너무 넓어도 힙합 특유의 그 맛이 안 살아요.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좁지도 넓지도 않은 공간감이나 네. 이게 스테이징이 구현되는 이어폰이 힙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힙합의 특징에 맞는 이어폰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비싼 거부터 갈까요? 싼 거부터 갈까요? 예. 아, 뭐 저희는 싼 마이니까 싼 거부터 갑시다. 지금부터 이제 네. 많이들 사용하시는 네, 네. 번들 이어폰부터 갈게요. 네. 번들 이어폰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? 아이폰에 쓰이는 이어팟. 네. 그리고 갤럭시는 AKG 이어폰, 예, 예. LG는 또 쿼드비트 시리즈가 있잖아요. 쿼드비트, 예. 예. 이 번들 이어폰 중에서는 예.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쿼드비트 4 네. HSS-F730이 네. 힙합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2017년에 출시한 그 LG 번들 이어폰인데요. 오. LG 휴대폰 중에 Q7의 BTS 네. 에디션이라고 있어요. 방탄소년단. 이게 출시했을 때부터 음질이 좋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했어요. 예. 아니, 번들 이어폰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? 이게 쿼드비트가 1부터 4까지 있잖아요. 네, 이 네 가지 시리즈 중에서는 저음이랑 중저음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기는 한데 예. 그래서 그런지 이게 힙합 장르 특유의 그루브 있는 소리가 아주 잘 표현되더라고요. 예. 이게 번들 이어폰 제품 중에서는 네. 이만큼 힙합 특징을 잘 구현하는 제품은 또 보기가 드물 정도예요. 예. 그래서 듣고서 좀 제가 많이 놀랐어요. 아, 그러면 붐뱁 장르에만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? 아니요. 네. 그 트랩에도 잘 어울려요. 이게 전작인 네. 쿼드비트 3가 고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었어요. 그리고 이 이어폰도 AKG에서 튜닝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 쿼드비트 4는 고음에다가 이게 저음까지도 톤을 봐주다 보니까 이게 트랩 계열 비트도 아주 신나게 잘 구현이 되는 편이에요. 그럼 이거
이게 착용감은 어떤가요? 이게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. 저는 이게 다른 번들 이어폰에 비해서는 착용감이 참 괜찮더라고요. 이게 많이들 쓰시는 아이폰의 네. 이어팟 같은 경우에는 네.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나 핏감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네. 있고요. 맞아요. 갤럭시에서 쓰는 그 AKG 이어폰 네.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저음이 좀 너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힙합이랑은 좀 안 어울린다. 예,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예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. 가격은 얼마죠? 원래 이게 정가는 한 39,000원인데 요새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. 최저가가 한 27,290원?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. 2만 원 후반대예요. 290원까지. 아, 이 정도면 완전 그냥 가성비 그냥 개꿀 그냥 개꿀 딱이네. 아 근데 딴 거 다 좋은데 아 여기 LG 딱 코드비트도 아니고 뭐 Q 딱 적혔으면 LG 딱 이게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 가성비 제품에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. 27,900원인데 힙합에 어울리는 이어폰 두 번째 예. 제품은 대륙의 이어폰 예. PDU A73S입니다. 이걸 대륙이? 이걸 또 대륙이 했습니까? 또? 이게 원미 A, 원디디 그 예. 하이브리드 제품인데요. 예. 이 제품을 튜닝하는 데만 예. 무려 3,000시간이나 걸려가지고 와. 이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이어폰이라고 해요. 와 소리 튜닝만 3,000시간이요? 예. 3,000시간이면 125일. 계산을 했냐? 이거는 이제 1BA가 들어있으니까 약간 예, 좀 트랙 쪽에 좀 더 특화된 이어폰이라고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분배도 좋고 뭐 다른 장르도 다 괜찮은데 특히나 이게 트랩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면은 네. 이게 참 좋아하는 이어폰이더라고요. 이게 네. 또 그래서 1BA랑 1DD라서 이게 저음 구현도 되게 잘해요. 네. 이게 퍼지지도 않으면서 이게 단단하면서 고음을 또 이렇게 화사하게 구현을 해주고요. 저는 이걸로 시저 같은 이제 아티스트나 이제 여자 보컬이 많이 트랙들 있잖아요. 힙합 중에도 예, 그렇죠. 예, 예. 그런 거나 미고스 예, 릴 우지버트 같은 예, 아티스트들 예. 그리고 이제 오토튜닝에 들어가는 이런 거 요걸로 들으면 진짜 오집니다. 예, 진짜 좋아요. 내가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이어폰 들려주고 욕을 먹은 적이 없어. 진짜 다 좋아하더라고요. 예. 아 그럼 이게 그 여성 보컬에 좀 더 특화돼 있다고 하면 좀 뭔가 착색된 음이 좀 많이 들리는 약간 그런 이어폰인가요? 예,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이게 착색된 소리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이 착색된 소리를 구현을 하려고 네. 이게 또 3,000시간 튜닝을 했을 수도 있어요. 그쵸.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. 예, 이게 또 매력이고요. 저도 이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. 가장 예, 중요한 들어보세요. 가격은 얼마입니까? 이게 원래 네. 이어폰 정가는 18만 9천 원 정도 해요. 근데 이게 또 이제 중고가나 네, 네. 이렇게 할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이런 거 하면은 네. 10만 원 안팎으로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한 네. 10만 원 초반대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. 10만 원 초반대나 아니면 뭐 새 거 가격 감안해도 네.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성능 뛰어넘는 이어폰 찾기가 또 힘들어요. 예, 그래서 저는 힙합 듣는데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. 아, 예. 오,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소리면은 저도 이거는 구매할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제품 있을까요? 야, 이쁘고 예. 비싸고 좋은 제품은 널리고 널렸어. 상위 클래스 제품들을 따지면은 엄청 많죠. 뭐 이어폰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, 아. 예, 엄청 많죠. 맞아요. 예, 근데 저는 뭐 지금은 팔아서 다 팔아서. 개인적으로는 예. 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예. 소니 XBA N3 AP 제품하고 예, 그쵸. 웨스턴의 얼뉴 예. UM 프로 50 예. 제품이 예. 힙합하고 제일 어울렸던 것 같고요. N3 AP 같은 경우에는 예. 이 아까 PDU랑 소개했던 거하고 똑같이 예. 하이브리드 이어폰이라서 그쵸. 힙합뿐 아니라서 뭐 붐뱁 트랩 장르 다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. 아 다른 장르도 뭐 다 좋아요. 예, 그리고 가격이 정가는 3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웨스턴 예. 그 얼뉴 UM 프로 50 같은 경우에는 예. 모니터링 이어폰이라서 저음 네. 타격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명하게 잘 구현이 돼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 하면 웨스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제 웨스턴이 고음이 별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라서 네. 뭐 붐뱁이나 트랩 모두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. 네. 가격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는 제일 비싼 69만 9천 원입니다. 그럼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이어폰들이 발견되면 예. 바로 좀 알려주시면 아, 당연하죠. 예. 예. 예.
지금까지 힙합에 어울리는 이어폰 네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유학을 하면 저음과 중저음, 타격감과 베이스가 부각되는 이어폰이 이제 힙합 음악에 듣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이어폰인 거. 그 중에서도 이제 분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음과 중저음이 특화된 이어폰을 고르시면 좋고,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트랩이나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고음 영역에 특화된 이어폰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장르를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, 그 하이브리드 이어폰이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이어폰을 이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머니 사정 넉넉하시거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존나 비싼 거. 그냥 플렉스 하세요, 플렉스. 그냥 플렉스 하세요. 그냥. 지금까지 포토블루 해보였습니다. 비스. 비스. 우리 같이 해요. 날 따라해요. 날 따라해봐요, 이렇게.